명예회장? 네. 회장님을 나락으로 명예회장님으로 추대하고 싶습니다. 아, 저, 그게 정말이야? 소 회장? 네, 사모님. 이번 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명예회장님 추대안건에 동의를 얻어냈습니다. 정말 고마워, 소 회장. 솔직히 난 우리 준호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준호는 아직 그럴 만한 그릇은 아니었어. 서 회장이 라라 회장이 된 건 라라 그룹을 위한 신의 한 수였다고 봐, 난. 별 말씀을요. 결단을 내려주십시오, 회장님. 잊었나, 자네? 내가 스스로 회장직 내려놓고 물러난 사실. 아니, 그거야. 준호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바람에. 내 시대는 이제 끝났어. 지금은 서 회장 체제에서 완전히 새로운 라라를 세우고 하는 중인데 과거의 사람인 내가 다시 라라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그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, 회장님. 회장님은 아직도 라라 그룹 경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갖추고 계시고 그룹 전체의 정신적 지주십니다. 저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회장님이 꼭... 난 이미 내 할 소명을 다 끝냈어. 더는 거론 말길. 당신 왜 그래요? 서 회장 의견도 의견이지만 이사회에서 당신을... 조만간 내가 가진 주식을 다 기부하든가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야. 여보, 사회 환원이라뇨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어떤 형식이 될진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내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확고해. 회장님. 정리가 되는 대로 내 다시 얘기를 하겠네. 그만 가보게. 예.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아이고, 저기 서 회장, 우리 회장님이 우리 준호가 떠난 직후라 지금 감정이 혼란스러워서 이러시는 모양인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어. 나도 전혀 듣도부터 못한 소리야. 어허. 저기 서 회장, 저 오늘 들은 얘긴 그냥 회장님이 평소 신념일 뿐이야. 신념과 결단은 다른 거니까. 예, 알겠습니다.